홍 박사님이 진료하고 오셨습니다. 눈 뜨면서 여기가 내 집인가 조마조마했다. 약해 빠진 꼴 무심한 사람들이 봤을까 봐. 무슨 일이야? 남우연이 부천이 정체를 알았습니다. 운명이니 사랑이니 싸구려 감상에 빠진 그 계집애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었어. 제 잘못입니다. 좀 더 철저하게 관여했어야 했습니다. 처음부터 선을 보게 했으면 좋았잖니. 처음에 몇 번 거절하는 신용하다가 넘어왔을 거다. 선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. 도대체 내가 아는 강필준은 어디 가고 남우연이 그 맹꽁이 대변인만 내 앞에 있는 거야. 너!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 않니?